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좀더 짧고, 그리고 좀더 핵심적이고, 좀더 중요한 얘기를 짧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진동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자, 그래서 그 진동을 하는데, 남성복은 체스트의 4분의 1이다. 즉, 가슴 둘레 4분의 1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성은 유상동 부분과 상동이 있기 때문에, 유상동을 신경 쓰지 말고 상동만 가지고 하자 이랬습니다. 유상동은 이 유방 위쪽을 재는 것이 유상동이고, 상동은 가슴 위쪽을 재는 겁니다. 이렇게 유방 부분을 제외한 이 가슴 둘레입니다. 그것이 상동이다. 그 상동의 4분의 1이 진동이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표준 진동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옷을 다 표준 진동을 적용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냐?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지금 길원형의 편진동이죠. 이 진동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진동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쪽에 3D 화면에서도 보면은 진동이 올라가면은 옷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진동이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딱 몸에 붙어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팔을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이것이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으면은 보십시오. 팔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 당기죠. 이렇게 옷이 당겨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을 내리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요. 이 팔을 올리고 내리면서 이 당겨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진동이 내려가 있으면은 활동성은 떨어지겠죠. 대신 활동성이 떨어지는 대신 어떻겠습니까? 착용감은 편안하겠죠. 아무리 크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활동성은 좋아지는데 여기가 작으니까 착용감은 떨어지겠죠. 뭐딱 맞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결정할 때는 무조건 상동의 4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옷의 상황과 디자인 상황과 옷을 입는 분의 상황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야지 된다 이런 소리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활동성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옷, 즉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또는 워크웨어, 작업복 이런 것들은 진동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죠. 반대로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입는 옷 또는 실버들이 입는 옷, 이런 옷들은 굳이 진동을 많이 올려주지 않아도 진동을 넉넉하게 파줘서 착용감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 때 착용감이 중요한 옷이다. 그러면 진동을 여유있게 파줘야 되고요. 활동성이 중요한 옷이다. 그러면은 진동을 올려주면 되는 것이죠. 대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 옷은 활동성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옷은 가급적이면 진동을 좀 올려준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실버 분들은 옷은 그분들은 활동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활동하는데 젊은 사람들보다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동을 충분하게 파줘서 착용감이 편안해야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무슨 소리냐?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그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패션을 하는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어떻게 편안한 것인가 쪼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활동성이 좋은 것인지, 활동성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착용감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성과 착용감 사이에서 이 옷의 활동성을 얼마나 줄 것인지, 또는 착용감을 얼마나 줄 것인지에 맞춰서 진동 밸런스를 올려줄 것인지, 내려올 것인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남성복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는 진동을 표준 진동보다 약간 올려줘야 되겠죠. 남성복 드레스 셔츠, 자켓 속에 입는 와이셔츠라고도 흔히들 얘기하죠. 이런 것들 진동을 좀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정장은 좀 내려줘야 되겠죠. 또그 다음에 남자들이라든지 또는 그 작업할 때 입는 옷들, 작업복들은 좀 올려줘야 되겠죠. 스포츠웨어 좀 올려줘야 되겠죠. 아웃도어 더 올려줘야 되겠죠. 팔을 맘대로 들수 있어야 되니까. 즉, 이렇게 진동이 쭉 처져 있는 옷들은 입고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서 손잡이를 잡으려면 불편하실 거예요.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활동성을 주의할 옷은 좀 올려준다. 그 다음에 굳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옷들, 정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파티를 위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활동성이 중요하지 않죠. 착용감과 그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패턴 뜨면서 보면 진동을 설정하는 부분이 제일 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동을 설정을 잘 해야지 고객의 니드에 잘 맞는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진동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패턴 뜰때 과연 진동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것은 4분의 1, 상동의 4분의 1을 표준 진동을 놓고, 그래서 복종에 따라서 올리고 내려주고, 또 소재에 따라서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얘기를 좀 조금씩은 했었는데, 봉제 관련해서도 조금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미싱하고 또 오버로크 이런 것들 준비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패턴을 떠서 봉제까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그이 방송은 흥미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그런 것이고, 또 우리 한국이나 또 외국에 제대로 된 패턴, 제대로 된 옷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진도에 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뭐 바지, 스커트에 대한 엉덩이에 대한 그 앞부분과 뒷부분 밸런스 관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할까 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